희대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이게 왜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분명히 범죄의 피해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다섯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은평구의 어느 아파트 한 호실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방에 어떤 옷장과 옷 몇 가지 정도를 태웠을 정도고 불은 10여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욕실에, 욕조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엄마와 딸이 목에 졸려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사건이고 31살 최 씨가 한 살 난 딸 양과 함께 목욕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 의해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남편.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치과 의사였던 거고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치과를 이제 개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이 남편이 이런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그런 동기에서 부인을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찰은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옷 속에서 어떤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쪽지에 영화의 제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고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고요.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영화를 이제 발견 보고 경찰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이 영화 뭐 별 기억도 안 난다.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이 사건 발생 3년 전에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강릉에 있었던 곳의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두 번이나 빌렸던 기록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두 번 빌려보는 경우 드물죠.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에 이 남성이 대부분 거짓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의 과정에선 상당히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확정을 하고 검찰도 남편을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의 발생 시간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당일에 이 외과 의사 남편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전 7시에 나갔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아내와 아이가 당연히 뭐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살아있었다. 그리고 7시에 나가서 나는 내 병원에 8시에 도착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 남편이 그렇죠. 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나잖아요. 네. 근데 불은 8시 45분경에 최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한참 뒤에.
남편이 7시에 출근했다면 1시간 45분 뒤에 이렇게 불이 났다. 뭐 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은 남편이 오전 7시 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불이 천천히 발생하도록 어떤 장치, 작업을 해놓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7시 이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되게 중요한 근거로 이 피해자에게서 발견됐던 시반과 시강 상태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봤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중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반과 시강은 이제 시체 경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시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나타나면 양측성 시반이라고 해서 이 굵기 전에 이동이 되면 시반이 옮겨가서 양쪽에 다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양측성 시반이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망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전 7시 이전에 이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피해자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항상 이제 굳어있는 사후 경직이 이미 진행된 상황인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사후 경직이 진행되는 시점이 사망 이후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오전 7시 이전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의 어떤 그 혐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였지만 결국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이 화재 발생에 대한 시간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7시에 나갔는데 불은 8시 45분쯤 나왔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이 1시간 45분 후에 났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는. 검찰 측에서도 되게 노력을 했던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화재가 발생한 공간과 되게 동일한 뭐 안방의 크기나 온도, 뭐 안방의 농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 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검증을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해요. 7시에 출근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이 나도록 어떻게 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뭔가 방화로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왔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무죄 나왔어요? 와. 극에서 극으로 갔죠? 예, 1심 사형, 2심 무죄. 어떻게 그렇게? 난 사형 선고가 됐다가 무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정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외에는 별로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상 기억나는 사건이 없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고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 씨. 이 씨는 구속 9달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1심에서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영화 속에서나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건? 무죄가 나왔던 사유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 시간 추정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즉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인 거죠. 의심스럽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이건 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법의학적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그렇게 관심 갖는 시기는 아닌데 정말 이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전국민적인 이제 관심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이 엄청났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취지는 유죄다라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보면 이런 간접 증거 하나하나가 종합적인 어떤 증명력이 생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항소심 너네 다시 한번 판단해봐 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기존의 법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이라든지 피고인의 주장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나 있는 스위스 로잔대학교의 법의학 연구소장인 토마스 크롬페처라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를 한국 법정에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학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로는 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욕조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욕조의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어요. 근데 물의 온도 그리고 피해자들 어떤 시신을 확인할 때 직장 온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직장의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어요. 물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 속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시간 여러 가지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어땠냐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팀장이 내가 손을 넣어봤다라는 진술만 가지고 법정에서 그러면 어땠느냐 했더니 조금 따뜻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굉장히 논란이 오히려 더 막 그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사위원들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탄핵돼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선 이런 모습을 사실 그 당시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학교 운동장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요. 진짜 불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얼마 만에 뭐 전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안방과 불이 났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의 결과가 그렇게 발화를 했더니 5분 만에 완전히 거의 뭐 전소가 되다시피 해서 몇 시간 뒤에 천천히 연기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수준의 상황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눈으로 모두가 봤던 거예요. 불을 붙인 지 3분이 지나자 모델하우스 밖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면서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연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트장을 만들고 실험을 하니 법관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그 증명 원칙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심증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 화재 발생 시간은 7시 이전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사실 높아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유로 간접적인 증거마저 상당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대로 무죄 확정을 해준 사건이고 사실상 다섯 번의 재판을 받은 거고요. 피고인이 이 다섯 번의 재판이 장장 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외과 의사 이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판결이 엇갈렸고 법정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학 수사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을 시점이고 법이 동기가 있고 뭐 주변 정황의 어떤 단서들,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과학 수사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안일함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부족했었고 치과의사 모녀 사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피해자들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건이에요. 사적인 내용도 이제 막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사실 사라졌죠. 너무나 명확한 범행이잖아요.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누가 그러면 이들을 살해했는가는 영원히 이제 밝힐 수도 없겠죠. 네. 미제 사건이죠. 예.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단순한 흥미거리보다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피해자의 어떤 상황, 뭐 의견,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화가 됐던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시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여덟 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들어가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두 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바꿈이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이제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도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네.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까지 뇌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아, 그때 부검 하셨습니까? 네, 네, 네. 전혀 그 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거 나가요. 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과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갔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꼬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곳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하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은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 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죠. 네. 그건 소설 속에 놓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색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에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세 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강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네. 병원에서 옆에 열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네.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산지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예.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은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을 그렇죠. 쓰고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부검을 이제 또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에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네.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걸 검증해야 돼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면 이제 범죄 요건이라는 게 구성 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임이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그 아니었다고. 예, 네,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이제 심신미약 그 하한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걸 가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렇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든요. 구형하는데 결국 정말 낮은 형량의 12년을 받아요. 그 12년을 받은 이유가 주치경감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이 심신미약, 술 때문에 벌어진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게 조두순. 법조항에 따라서 아마 감경을 한 걸 거예요.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오히려 사실 강력범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성추행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성폭력 범죄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고. 이게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거고. 주치감경이라는 어떤 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직장 가서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사회 먹어서 전반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거를 그런 게 연장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게 감경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확 일어서 지금은 이제 술 먹은 게 말씀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강력범한테 발찌를 채우잖아요. 전자발찌를. 그다음에 이제 팔찌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혈액을 측정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땀. 여기서 체액이 나온다. 효모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범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의심스러우면 그거 완전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밟은 경우보다는 그냥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0.08일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제 14m를 튕겨 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 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쟁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밤늦게 노파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 이제 그 출입문은 시정장치가 반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 최초에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노파였었는데 방 한가운데서 이불이 한 절반쯤 덮여 있고 잠자고 있던 매트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망한 노파의 몸 위에 흰색 가루가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흰색 가루? 흰색 가루가. 그 이 흰색 가루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입을 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족적, 조건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위에 보니까 그 집에 쓰던 부엌 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과학사회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범행 도구인 거죠. 그 나름대로 뭔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행동의 특징들 사실 증거 흔적들을 많이 흘려놓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범죄 현장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거나 인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놓고 간 점. 그리고 그 밀가루와 설탕이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수납하는 잔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놓여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행동은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와서 뿌리고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그 사소하지만 한 가지의 그런 행동 흔적들이 몇 가지가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정리정돈을 하는 행동 특성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의 성향을 추론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긴장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몸에 밴 행동이 그렇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강박적인 성향의 이제 기제는 불안이거든요.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범죄자들 굉장히 서둘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인멸하고 제자리에 자기 습성을 드러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누군가 이 시간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할머니 이 노파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가방 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 시간 순서가 우리 이제 배열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뿌려지고 가방을 만졌다는데 그러면 몰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범행의 가장 큰 동기는 이제 금품, 절취 또는 이제 강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에 무려 37군데가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37군데나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 피해자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아들만 큰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진술을 큰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 예,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자기가 들어가서 봤다니까. 내가 갔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네.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 사실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향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추워서. 예, 자크를 목이까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섯 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관계,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을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니까 다 정리해놓고 가니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그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신문을 내서 이제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나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자백을 받으면서 어이가 없었던 것이 동생이 밤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생한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 몰래 절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무려 37차례나 찔러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라고 하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친절하게 안 한다는 생각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국은 가방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가져간 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그 7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거꾸로 족적을 닦으면서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장갑도 벗어놓고 그 700원으로 PC방으로 갑니다. 근데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거죠? 밀가루 설탕. 자기는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왜 뿌렸느냐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심한 피 냄새가 나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살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막 피비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의 환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좀 맡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망상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해결된 이런 사례가 되겠죠.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산에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배워 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서 주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네.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칼로 38번을 찔러서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두 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그 이런 경우 이게 동일범이라는 거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그 지금 사건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사실 거의 부족하던 시절. 그러니까 관할에서 따로따로 그냥 수사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수사를 하는 거죠. 발생 장소마다. 와,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집행 정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해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아,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트렁크.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2015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 그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에 물건을 실는 동안 누군가 위협을 하면서 침입을 해서 이 여성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로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납니다. 지금 시신이 실려있는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인근 골목길로 접어든 이 김일곤은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네.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피해 여성의 가방이 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네.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방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그 당사자, 복수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노래방을 하는 업주였었는데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자존심에 심각한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실 이 범죄의 특이성은 당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벌어졌던 김일곤의 행동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불을 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칠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한 3일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뭐 편의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누구보다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절박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영걸은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원을 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과 갖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를 일단 들여보냈어요. 면담 조사실로 들여보냈는데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말하지 않는 기싸움? 뭐 이런 거죠. 자,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 살인을 저질러야 될 대상자들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이름과 집주소가 다 적혀 있었어요. 아, 집주소?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아마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송치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그래서 김일곤은 결국 이제 무기가 최종 선고가 됩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끔찍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향에서 발생한 여관 종업원 살인사건. 1995년 10월에 고향에 있는 한 여관에서 여관의 종업원이 칼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보면 휘모던 옷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도장의 이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원이 어쨌든 밝혀진 것이죠. 또 다른 곳에 또 투숙을 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만여 장 이상 네. 예, 전파를 합니다.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55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두 차례나 공개 수배를 했지만 김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주소 불분명으로 결국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더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담당 수사관이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무려 12년 동안. 와.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동네에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생활자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인하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하게 해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줄 테니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살인범이 김치를 받으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적해온 이 경찰은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995년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6살 김모 씨를 1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 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진명. 유독 이 사건에 굉장히 올인하신 거예요. 살인사건이고 굉장히 참혹하게 또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 끈을 결국 놓지 않는 거죠.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니며 김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큰 사건을 네. 많이 대부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끈.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힐 때는 신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마소를 회복한 것도 동네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이제 서로 제안들을 해주어서 그게 그 회복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밝히면 그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밝히게 된 거죠. 아, 이 범죄자 찾는데 공개수배 역할이 꽤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공개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평균 한 50%는 검거가 됩니다. 뒤집어 보면 절반은 못 잡는 꼭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렇게 그렇네요. 공개가 되었음에도 아 이게 지금 공개수배 전단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공개수배 전단지는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고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배 전단을 확인을 해보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잔혹했던. 네. 수원에서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 씨는 A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범인은 40대 오원춘입니다. 그 오원춘 사건은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1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싸우는 소리나 누군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나눠드리고 네. 한번 보시면서 녹취록을 조금 녹취록을 보면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공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 중으로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이걸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이건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은 왜 물어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위치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수자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 피해자가 아저씨 빨리요 빨리 그러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아저씨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데요. 이거 사실 중복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골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녹취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50분 112 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그런데도 112 근무자 20여 명이 6분 넘게 피해 여성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팀장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확히 놀이터 전에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집 아니라는 지령을 넣지 않아 현장 출동자들은 엉뚱한 곳만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일일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예, 사실은 이런 감지 능력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일일 상황실에 이제 사실 발령이 되려면 충분히 교육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것도 조직적인 문제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작업으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야, 면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 아니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미소 짓기도 하고요.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뭐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면담을 한다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 내려 웃지 마 뭐 이런 어떤 그 이 제재를 하면서 마치 그 형사가 취조하듯이 제가 면담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뭐 어떤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분석을 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은 면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도 20점 정도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높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의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전무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성장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자기가 못 찾고 그냥 계속 훼손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윤리 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렇죠. 바탕이 되는 지식인가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전혀 거죠. 없어요.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또다시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12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요? 경찰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방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생략되고 이제는 경찰이 바로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강제로 오픈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112 신고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상황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12 종합 지령실에 발령을 날 수 있는 요원은 최소한 수사 형사 3년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3년 이상이라고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 시스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지금 지령을 듣고 있잖아요. 네. 상황실에서만. 그러면 출동을 하는 경우는 무전 지령만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출동하는 경찰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은 아 정말 이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나 끄고 가야 되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미묘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코드화돼 있습니다. 코드했던 그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여성 비명이 들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통화 중이라도 긴급 출동합니다. 경찰이 긴급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도중 출동 지시가 필요한 코드형 사건의 경우 특별 관리하고 코드 1인 경우에는 최단 시간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훨씬 효율 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시스템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2018년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감금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배달해주세요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수사를 오래 했던 형사가 여기 발령낯을 받으면서 모텔인데 분명히 112 신고인데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신고하세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아,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차분히 정말 중국집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이 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그냥 장난 전화로 112에 전화 짜장면 갖다 달라는 게 장난 전화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신고 접수를 받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가정폭력이나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양하게 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아까 되게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 그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네. 왜냐면 소리를 못 내고 납치당한다거나 하는 네. 분들은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좌표를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메시지로. 네. 그러면 그렇지. 소리 하나도 없이 신고할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아내나 가족들 아이들도 아빠 문자 신고 같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된다면 꼭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112에 신고를 해놓고요.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러 출동을 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그냥 첫걸음이 되지 않나.